오늘은 택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바빠가지고 미리 다 뜯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머,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 사은품 아니에요? 라이언이다. 오, 페리오. 샵에서 써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은품도 들어있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저희 파츠 붙일 때 쓰거든요. 그리고 수화 없는 걸 샀는데 이거 사고 나니까 없는 게또 생각이 나지 뭐예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스티 핑크 딜라이트라는 컬러인데요. 저기 봄에 쓰기 정말 정말 좋은 컬러입니다. 라이트 로즈, 얜 딜라이트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얘는 사실 어디다 쓰나 했는데 풀스토어에다가 쓰면 오 나름 괜찮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사봤어요.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 이그나이트 크리스탈. 짠, 얘도 예쁘죠? 뭔가 봄이니까 사놓으면은 쌤들이 쓰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기본템들 이렇게 사고요. 요거는 이제 한 봉이 있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제가 꽃잎 만들 때 잎사귀로 좀 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이는 필요한 수화가 아니라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진 않을 것 같은. 우와, 테이크아웃 컵에 이렇게 담겨져서 오네요. 이거는 아프레수에서 사본 그라데이션 스펀지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국시 준비용으로 한번 사본 건데 어떨지 한번 써봐야지. 디보크 메이크업제. 이거 산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다 썼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한 통씩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트제 화양연화고요. 30번입니다. 아마 화양연화 2일 텐데 이것도 지금 한 4개째 쓰고 있는데 진짜 예뻐요. 여리여리하고 이거 두개 이렇게 조합해도 되게 잘 어울려요. 얘는 약간 코랄 핑크고, 요거는 손톱 색깔 같은 핑크인데 약간 다운된 그런 핑크예요. 지금 제가 쓴 이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더 화사한 핑크? 네일바스켓에서도 수화를 샀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라이트 로즈 컬러들.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네요. 이렇게 오벌형. 얘가 아마 8mm일 겁니다. 뒤에 있는 이거는 50개짜리를 사면 이렇게 큰 봉투에다가 담아주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있고, 기본템들도 좀 쪼르륵 사고. 얘도 기본템이에요. 제 기준 기본템. 그럼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걸 두 개나 푸드네이 사장님 보내주셨다. 우리 하나씩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저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세 개나 보내주셨네. 네, 칫솔 치약. 우리 마침 약간 좀 없지 않아요? 아니다. 누가 뭐또 새거 들고 왔던데? 자, 오늘은 이렇게 떨어진 것들 급히 샀는데 더스티 핑크 딜라이트랑 아이보리. 이건 로잘린이에요. 라이트 로즈 같죠? 이거는 세이지. 세이지 딜라이트인가? 뭐더라? 끝!
땡심. 조용히 해, 예쁘니. 카핀룩. 들어갑니다. 잘 가라, 쭈꾸미야. 들어가요. 잘 가라, 쭈꾸미야. 나 그래서 장갑 벗었어. 이거 쏙 버려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 우리 엄마한테 이거 많이 안 했지. 이건 뭐야? 마시멜로. 먹는 거야? 응, 먹는 건데. 오빠 엉덩이 들어봐. 이게 뒤로 조금 처져서. 이게 맞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토리스. 손에 있을걸? 해볼게, 손. 보니까 사람 알잖아, 이거 딱. 그니까, 풍경이 사람. 귀여워. 내 딸내미. 지금 더 올랐어요, 기운이. 미쳤나 봐. 기운 왜 이렇게 높아요? 뾰로로로. 아, 시작이군. 이요?
어떻게 잡혀 잡혀지나요? 방방이요 여기. 아. 기지 막 하나 막. 근데 여기 있으면 얘네가 촬영하니까 어두운 거에다 붙여. 앞에 붙이거나. 아예 없다 맞을 수 없지. 예, 알겠습니다. 응. 얘기도 있고 재료도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다음 달까지 가도 이렇게 유지 먹겠다. 레디. 하이.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화장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런 마블 디자인도 너무 좋고. 야 이것도 보고 싶지. 완성된 5월 이달의 아트입니다. 전체 컷은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 친구는 뭔가 5월에는 되게 웨딩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식을 겨냥해서 한번 제작을 한 거고요. 니앙스 들어가 있는 거랑 이거는 저번 달에도 했던 건데 뭔가 이번 달에도 색감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정말 반짝이. 짠! 요거는 로즈. 글리터가 정말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엠보 나비 들어가 있고요. 요즘 유행하길래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것도 결혼식 데뷔용. 여기 이렇게 반지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번 달에서 연달아서 계속 하는 거고 요것도 요거는 실물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다 하시더라고요. 저번 달에 이어서 하는 거 이거 제 손에도 했던 건데 핑크 버전으로 다시 한번 탄생시켜봤고 저번 달에 했던 거 이것도 뉴 디자인. 색감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번 달 프리미엄 디자인들이었고요. 짠, 요거는 베이직 디자인인데요. 이번에 베이직 디자인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뽑혔습니다. 진짜 왕왕 강추. 정말 이번 베이직 열심히 만들었는데 짠! 복숭아 꽃. 요거는 리얼 복숭아. 블루베리 꽃, 솜사탕 마블. 이것도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뉘앙스 나비인데요. 얘도 잘 보시면 이런 게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체크무늬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뭐가 안 달려있는데 되게 디테일이 많아서 선생님들이랑 고민을 좀 했었고요. 반짝반짝 자석질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자석질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저번이랑 이어서 웨딩용. 짠! 요것도 되게 디테일이 많아서 가격 측정 조금 고민했던 친구. 또 솜사탕 마블의 치크 버전. 저번 달이랑 이어서 갑니다. 요렇게가 이제 베이직 아트들이고요. 이번 달 시그니처는 요렇게 8종이 시그니처입니다.
제가 맨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샵 1등 공신 세이지 마블이고요. 이건 세이지 마블의 베이지 버전. 여기는 디테일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싫으시면 빼드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핑크 픽시 버전. 잉크네일 뿌리는 글리터. 연장하시는 분들이 이 디자인 진짜 많이 하시고요. 이것도 금방도 시술하고 있는 걸 갖고 왔거든요. 인기 짱짱입니다. 얘는 파츠 추가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파츠 추가하게 되시면 이 부분에 올려드리는데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위치는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우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색감이 다 너무 예쁘게 뽑힌 것 같아요. 다들 진짜 이 실물 색감을 봐야 되는데